그룹 신화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아시아 투어의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상하이 대무대에서 펼쳐진 이날 공연은 만여 명의 중국 팬들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요. 표를 구입하지 못한 2천여 명의 팬들이 공연장 밖에서 응원하는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신화는 1시간 40분에 이르는 공연 시간 동안 노래와 춤을 선사하며 중국 팬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멤버들이 I pray for you를 부르며 깜찍한 춤을 선보이자 갑자기 한 여성 팬이 무대 위로 올라와 전진을 끌어안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